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민족이 있어. 그 민족은 바로 대한민국이옵시다. 그 민족이 사랑받는 이유를 세 가지 자질을 통해서 말해보려고 하오. 자, 첫 번째 자질. 봐봐, 나 봐봐. 어? 야! 아, 신게임 1시간 30분 남았어. 야, 이번에 개발자 새끼 엄청 어렵게 만들었다고 못 깬다 아주 까불치던데. 게임 시작하기 전에 엿떡 먹기 시작하자. 적당히 매운맛 3단계 시켜. 야, 무슨 애기냐? 어? 5단계는 먹어야지. 그래야 한국인지. 5단계 콜! 야, 이거 매콤하네. 이 정도면 유치원생도 먹겠다. 그래? 야, 그러면 이거 넣는다. 어? 야, 이거 슬슬 온다. 야, 그럼 이거나 먹어라. 땡큐. 게임 오프됐다. 오케이. 누가 빨리 깨라 내기하는 거다. 와. 아,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아, 그러니까 순한 맛 시켜 먹자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나 속 안 좋으니까 집에서 갔다 올게. 새끼가 지가 뭐 일찍 깬다더니 포기하고 뭐 커피 마시고 있냐? 다 깼는걸? 6시간. 세계인들을 경악시키고 게이머와 개발자를 개패고 다니는 전투민족의 첫 번째 자질, 승부욕이옵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질은? 주말에 나와서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밀린 업무 처리하는 게 좋아요. 아이고, 자꾸 그러면 우리가 그 노동 착취하는 거 같잖아. 아이고, 이게 여기 있어 내가. 전 어디 가면 우리 회사 복지 최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뭐라고 하던데? 폭우주의보가 내리고 차가 침수돼도 회사에 물찼다고 빨리 출근하라는 회사 우리 회사밖에 없다. 근데 그게 복지랑 무슨 상관이요? 제 멘탈을 든든하게 해주는 복지? 야, 역시 우리 하루씨 긍정적이라서 좋아. 아유, 그래도 자꾸 그 주말에 나와서 일하지 말어. 응? 네, 안녕히 가세요. 하루씨 안녕. 초빈민국에서 근성 하나로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전투민족의 두 번째 자질, 근면성실이옵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질. 너네 백신 다 맞음? 왜? 너 안 맞음? 맞으라고 할 때 다 맞음? 난 3차까지 맞아. 난 4차까지 맞아. 오, 애국자. 이렇게 우리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국민들을 졸로 보지. 인정. 이래서 우리나라가 안 돼. 근데 이렇게 욕하면서도 잘하는 거 다. 노답, 헬조선. 다른 나라도 우리 헬조선이라 욕하더라. 슈발, 실화탐사대? 와, 어떤 엠생나라가 우리나라를 욕함? 아, 어떤 미친나라가 우리나라를 감? 너네가 아까 헬조선이라며. 그거랑 그거랑 이게 같냐? 자기 나라 욕은 항상 하지만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 욕하는 건 못 참고 나라가 힘들 때 잘 뭉치는 단결의 나라 대한민국이옵시다. 하지만 너무 전투적으로 살아서 그런지 자신의 목숨 포기하는 것도 1등인 나라, 청춘의 삶이 힘들어서 그런지 출산율이 최저인 나라. 생명은 없고 죽음만이 가득한 고렙지역이 옵시다. 앞으로도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국뽕 맞고 내일부터 다시 파이팅!